출근하니까 재밌어? 다시 일을 하니까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이에요. 네가 그거 쉬운 거 아닌 거 알아. 근데 우리 입장에서 그런 거 생각 못 해줘. 당신 요새 예민해, 힘들고 서윤이도 힘들고. 잠깐만. 혼자 있고 싶어. 이런 데서 차 마셔보는 게 진짜 얼마만인지 모르겠다. 서윤이는 언제까지 맡아주신대? 나 이제 출근한 지 사흘밖에 안 됐어. 출근하니까 재밌어? 다시 일을 하니까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이에요. 아이고, 이쁜 아가씨네. 응, 이쁜 공주님. 응. 응. 이모랑 잘 놀고 있어? 응. 바이바이. 아, 서윤이 있든 그렇게 됐는데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? 우리가 바보야? 이렇게 아무 말 안 하고 나가셔도 돼요? 서윤이가 괜찮긴 한지 어디 갔다 왔는지 안 궁금해? 너희들이 네가 그거 쉬운 거 아닌 거 알아. 근데 우리 입장에서 그런 거 생각 못 해줘. 죄송합니다. 당신 요새 예민해, 힘들고 서윤이도 힘들고. 나 진짜 당신 생각해서 하는 얘기야. 잠깐만. 나 조금만 혼자 있고 싶어. 마셔보는 게 진짜 얼마만인지 모르겠다. 움직이지 말아봐. 정아야, 괜찮니? 많이 힘들지? 복직한 회사에 적응하랴, 퇴근하고 서윤이 돌보랴, 숨 돌릴 틈 없는 것 알아. 회사도 집도 완벽하게 꾸리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 안 되지? 정아야, 내 탓이 아니야. 정아야, 완벽하지 않아도 돼. 나중에 서윤이도 크면 다 알 거야. 언제나 엄마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. 영화 보면서 저의 첫 번째 아이를 많이 생각했어요. 정말 잔잔하지만 많은 생각과 많은 공감과 정말 많은 쓸쓸함과 감사, 기쁨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, 무엇보다도 그 박하선 씨의 어떻게 보면 정말 연기하기 힘든, 같은 연기자로서 그 잔잔하면서 조용하면서 그 깊은 아픔과 공허함과 쓸쓸함을 박하선 씨만의 그 내면의 연기를 너무 잘 표현해줘서 정말 공감하면서 잘 봤어요. 모든 첫 번째 아이를 가진 엄마들은 아마 되게 감동 깊게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영화 첫 번째 아이 화이팅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박하선 씨의 첫 번째 아이 개봉을 그쵸?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아, 영화 너무 좋네요. 저희는 네. 아직 아이가 없지만 정말 아이의 엄마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 엄마 생각 났어. 엄마 생각도 나고. 대박나길 바랄게요. 네, 대박나세요. 극장으로 와요. 안녕하세요. KBS의 김보민 아나운서입니다. 워킹맘이 꼭 봐야 할 영화 맞아요. 저는 보고 울었어요. 첫 번째 아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배우 정성일입니다. 첫 번째 아이, 장르 속에 또 장르가 있는 특별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많이 보러 와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